자, 내려와 볼까요? 여기도 퀘스트 카드가 있는데 불마법 야, 이렇게 좋은 걸 내놓으라고? 자, 불의 책을 달라고 하는데 와, 이거 안 주고 갈 수도 없고. 자, 굉장히 좋은 거를 달라고 하네요. 아, 젠장. 아, 주기 싫은데나? 아, 불마법 책을 딱히 주고 싶지 않은데 일단 달라고 하니까 줘야는 되겠는데. 아, 젠장. 어쩔 수가 없네. 아, 나의 불마법 책 별로 쓰지도 못했는데. 아, 네, 우리 지은아 사랑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드워프 몸을 참고 대충 털어주고 저쪽으로 하면 아마 이제 성이 있을 거예요. 저 성이 아마 그... 시저의 성이었던 것 같은데 저기를 치면 아마 이 막시무스2가 끝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벌써 끝인가 그럼? 자, 지금 남은 거라고는 여기 있는 시저 성을 치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났네. 오케이. 뭔가 근데 아쉽다. 뭔가 안 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여기서 퀘스트 카드를 한번 볼까요? 퀘스트 카드도 이제 남은 게 없고 끝났네. 오케이. 자, 여기 가서 찍어주고 이 갈색 텐트가 없네. 자, 갈색 텐트를 먼저 찾아야겠네요. 갈색 텐트가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스탯을 올리기 전에 이거를 그래, 그냥 찍자. 자, 이리로 가서 여긴 없고 여기서 지력을 올려주겠습니다. 89, 그 다음에 90, 그리고 이렇게 91. 자, 여기 호꼬울린이 있는데 이 자식 좀 치워버리고 그 다음 올라와서 마찬가지로 지력. 자, 여기에서 이거 올릴 수 있는데 보자. 이렇게 하면 스탯이 얼마지? 97, 89, 99, 94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맵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돌았으면은 올 스탯이 99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뭔가 몇 개를 놓쳤나봐요. 잘은 모르겠는데 어디서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몇 개를 놓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다든가. 네, 아래 투기장 모으면 못 가나요? 그러게요. 가고 싶은데 초록색 깃발이 있어야 갈 수 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때 적들을 유인해서 글로 끌어오든가 막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는 한 거긴 아마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보석의 개수가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죠? 에,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이 그 치트친 것 같다 뭐 그런 말을 할 정도의 그런 숫자죠. 자, 갈색 텐트를 찍었습니다. 네, 이제 스탯을 올린 다음에 슬슬 그 시저성을 쳐가지고 끝장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야, 이거 왜 또 삥 돌아가? 이리로 못 가나? 자, 좀 더 가까운 데로 갈 수 없나? 자, 시저 왕궁 여기가 아마 마지막 전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뚫은 다음에 자, 드디어 마지막 전투! 이게 아마 끝일 것 같습니다. 세이브하고 여기서 마지막 전투를 향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방어력이 90 못 넘어서 아깝다. 마지막까지 네, 집에 보내주세요. 아니, 뭐 버스 뭐 지금 지금 뭐 어디 집에 가시는 중 아닌가요? 이거 끝나면 바로 막시무스3 가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끝나면 아마 막시무스보다는 7대1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가 대천사 3,000마리네요. 확실히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14,000마리, 11,000마리, 5,700마리 거기다 적군의 영웅의 스탯은 999. 자, 이렇게 999. 비둘기인가봐요. 999. 자, 이런 스탯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역시나 마지막 전투에서는 그 불마법을 못쓰게끔 하기 위해서 불마법 책을 미리 뺏었네. 네, 그죠. 비둘기야 밥 먹자. 999.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복제를 써... 아니야,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자. 자,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속을 쓰던가 둔화를 쓰던가 가속이 낫겠다. 가속을 쓰고 넘어가고 여기서 자, 이거 한번 꼬라박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전투라서 병력을 아낄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이받고 자, 대천사의 숫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대천사를 좀 미리 안 줄여주면은 나중에 아주 큰 코를 다치겠죠? 자, 우리 골드 드래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으려나? 자, 다 죽었네. 자, 골드 드래곤이 그래도 잘 버텼다. 잘했다. 그래, 잘했어. 저 정도 버텼으면 잘한 거지 뭐. 그리고 샤프슈터가 만 마리 남았네요. 11,000마리 정도 남아있는데 자, 여기서 한 대 치면은 야, 딜 진짜 잘 들어간다. 근데 역시 우리 에베가 딜이 정말 끝내줘. 자, 그리고 여기서 때리고 네, 알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골드 드래곤 살려가지고 얘네한테 그 몸빵 용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데, 왜냐 두날 써봤자 이 친구가 분명히 그 헤이스트를 쓸 거예요. 상쇄를 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선 골드를 살려가지고 골드로 한 턴을 더 벌겠습니다. 골드로 한 턴을 더 벌고 700마리밖에 못 살렸네. 역시나 7티어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너무 너무 수량이 많이 들어. 자, 이렇게 살려주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마무리할 수 있겠죠 아마. 마무리가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요 친구 숫자 좀 줄여주고, 자, 그 다음에 아 근데 불방을 쓰기엔 너무 그 한 턴이 아까워요. 한 턴에 쓰는 그 마법이 그게 너무 아까워요. 자, 여기서 요 친구한테 붙이자. 야, 단은 못 잡네 그래도. 자, 우리 아크엔젤의 숫자가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걸로 유닛 살려버리면은 아마 대량이 다 살아날 거라서 아크엔젤을 좀 많이 줄이긴 해야 되는데 다른 유닛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엄두가 안 나네요. 자, 우선 요거 죽여주고, 야, 656마리. 와, 다 죽었어. 야, 대단하다. 역시나 7티어가 숫자가 많으면 저러지. 7티어 유닛의 숫자가 많으면, 와, 39마리. 어허, 이게 마지막 점프 맞겠지, 근데? 설마 이렇게 싸웠는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어가지고 유닛을 다 날렸는데 다음에 또 싸워야 되고 그런 사태가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자,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크엔젤만 안 죽으면은 뭔 짓을 하던 간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상태에서 장님을 이제 슬슬 걸자. 자, 장님을 슬슬 걸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걸고 요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앞에 뭐 있구나. 요 친구가 있었네. 자, 240마리, 26마리 때려주고. 네, 천재 게임인데 막 합성해서 천사 만들고 하는 게임인데 아세요? 그게 뭐죠? 제목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가서 긁어주고.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챔피언이 좀 남아있는데, 자, 여기서 골드로 개겼다가는 아마 한방에 뻗겠죠. 그래도 때리겠어. 그래도 일단 때리자. 되게 옛날 게임인데 조합한다라, 조합을 한다라, 유닛을 조합한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런 게임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뭐 스타 같은 것만 봐도 그 템플러들 조합해가지고 다른 거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게임이 워낙 많아가지고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뭘까? 자, 이렇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복제를 한번 써주겠습니다. 복제 써가지고 이제 슬슬 아군에 죽어있는 유닛들을 살릴 건데 요거를 안 살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마지막 전투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살려도 될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이걸 잡고 어딘가를 또 가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전에 안전을 거듭해서 이렇게 살린 다음에, 유닛들을 다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실하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확실해서 나쁠 거 없죠. 직장에서도 뭔가 확실하게 하는 사람, 뭐 일처리 되게 확실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확실해서 나쁠 거 없겠지. 자,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제를 써주겠습니다.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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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살리고 2300마리. 자, 일단 골드는 완료됐죠. 골드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살릴 필요 없어 보인단 말이지 아무래도. 그나저나 7대1 할 때는 무슨 종족 해볼까? 요번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던전을 하고 싶은데, 제가 또 던전으로 플레이를 잘 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던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건 이거 끝낸 다음에 생각해보고, 네크론은 이미 했어요. 네크로 7대1 불가능은 이미 방송에서 했었기 때문에 네크로 말고 요번엔 던전을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인퍼노? 아, 인퍼노는 너무 어려워요. 인퍼노는 진짜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진짜 힘합의 초고수분들 같은 경우도 힘들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이모스 살려주고, 자, 베이모스는 수량이 원래부터 얼마 없었기 때문에 예, 아마 요거 한 방에 다 살아났겠죠? 네, 극악의 난이도 인퍼노, 그죠? 인퍼노는 애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걸로 하려면은 진짜 뼈 빠집니다. 인퍼노로 하려면 무슨 전술을 써야 될까, 대체? 대체 인퍼노는 무슨 전술로 해야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은 이프리트 술탄 플러스 아마겟돈 러쉬 뭐 그런 걸 쓴다든가. 근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안 될 거야, 아마. 네,
항복전술 그러네요. 그런 게 있구나. 항복전술 적에게 항복한다 그러네. 예, 그런 전술이 있네요. 자 귀찮으니까 이제 그냥 슬슬 끝낼 아니다 아니다 그래 확실하게 하자. 예, 순간 귀차니즘이 뭔가 저를 이길 것 같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자.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크루세이더도 남아있긴 한데 크루세이더까지는 안 살려도 될 것 같고 이제 챔피언만 살린 다음에 대충 끝내자. 자 챔피언을 살린 다음에 끝을 내러 가보겠습니다. 3000마리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다음 턴부터 하나씩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마지막 복제 써주고 이 장님 풀고 어우야 아 불방패 있었구나. 어우 씨 겁나 아프다. 자 살리자. 잘됐네 다행이네. 불방패를 걸었었어. 설마 얘도? 얘는 아니죠. 불방패가 걸려있는 줄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공략 것이죠. 이게 마지막 싸움이 아니면 인퍼놀 하겠다고. 아 근데 인퍼놀 제가 해봤자 게임 오버 당하는 막 그런 거 밖에 볼 게 없을 텐데 재미 없을걸요? 자 우선은 일단 이 대천사보다 저희가 선터를 먼저 잡기 위해서 어차피 헤이스트가 걸려있긴 한데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두 날 걸어줬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다음 턴 되면은 뚜까 패겠습니다. 자 우선은 복제를 해야 그래야 선빵을 뺄 수 있겠죠. 복제한 다음에 자 여기서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턴에 뭐야 포탑 다 부셔졌구나. 그럼 다음 턴에 하자. 자 포탑이 다 부셔졌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 바로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살려주고 그다음 넘어가고 네 인퍼놀로 하면 빠른 확장 후 갈아타기가 가장 유력해 보이네요. 아하하하 아 빠르게 다른 성 친 다음에 그 성을 본진으로 갈아탄다. 그러네요. 네, 그런 방법이 있네. 그러네. 그것도 하나의 전술이지.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의 전술이죠. 빠른 갈아타기. 네. 소통을 하더라도 게임에 대한 채팅은 읽어주고 쓸데기 없는 말은 노코멘트 하는게 제가 다 읽어드릴 순 없으니까 쓰잘데기 없는 말까진 아니고 그냥 뭐 오늘 뭐 드셨나요? 막 이런 말들도 전부 다 웬만하면 읽어주고 싶은데 제 눈에 안 띄는 거는 또 못 읽어드리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예요. 자 9512니까 자 요번 턴에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있겠지 오케이. 못 잡았어 이럴수가.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에 677마리가 죽었지만 아마 요게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고 야 좋은 아이템 많네. 야 엄청 많네. 초록색은 패배했습니다. 자 이 성을 먹어야 끝나나? 자 턴을 넘겨야 끝나는 방식인가봐요. 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턴을 넘기면은 끝나지가 않네. 왜 이러지? 자 이 미션의 목표가 뭐지? 잠깐만 스탑. 미션의 시나리오 아예 리스타트 아니지? 시나리오 정보 보기. 적의 모든 영웅을 격파하고 모든 마을들 점령할 것. 뭐지? 뭐가 남은 거야? 대기 조망. 자 어디가 남은 거야? 자 영웅이 어디 하나 짱 박혀 있나봐. 영웅이 어디 숨어 있나 본데. 보자. 네. 옆에 궁전? 적군의 깃발 같은 게 남아있는 데가 일단 초록색 깃발 다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은 아닌 건데 네 중간에 보라색? 아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뭐 있을 거라고? 근데 저거 아마 페어리 드래곤 그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일단 길이 있긴 한 것 같으니까 여기에 뭔가 있긴 한 것 같네? 저게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가 어떻게 하는 걸까? 일로 가서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안 갔었네? 여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고 설마 여기서 배 띄울 수 있나? 아니 내가 뭘 안 한 거야? 뭘 안 한 거야? 네 네로성 옆에 궁전 모양 네로성 이게 시저성이고 네로성 포천킵 스트롱글랜 네로성 옆에 궁전? 뭐지? 대체 뭐야? 어디 남아있는 거야? 자 일단은 조망을 써가지고 깃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적의 영웅 또는 잠깐만 무슨 색이 나오나부터 봅시다. 자 요 색이 나와있어. 요 무슨 색이라고 봐야 돼 이걸. 약간 주황색 계통의 살구색? 주황색 계통의 자주색? 요런 성이 하나 남아있는데
요거를 찾아야 돼요. 요게 어디 있다는겨? 아 이게 다 끝나가가지고 이게 또 발목을 잡네. 네, 아 풍차 위에 가는 길이 있다고요? 아 여기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야 이게 시저성이 끝이 아니었어. 자 뭐야 이 맵을 만들고 다듬는데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맵이 저의 히어로즈 3 마지막 맵일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자 뭔가 엔딩인가 보네. 그냥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서 끝나나 보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표지판. 가끔은 히어로즈 때문에 몹시 피곤했고 제가 게임을 하고 맵을 만든지 2년이 됐습니다. 이 맵을 만든 일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8개월 동안 고생 많았네. 욕해서 미안하다. 이 맵 하면서 제가 계속 내내 욕을 했는데 미안하네. 하지만 마침내 영감을 얻어 이것을 완성하고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맵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게 되며 언젠가 히어로즈4가 공개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저의 맵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참 히어로즈4가 망해가지고 슬펐겠다. 자 일단 에이저 드래곤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가서 에이저 드래곤을 잡고 뭐야 이게 끝이야? 이게 주황색 아 여기 갈 수 있나? 아이 뭐 잠깐 뭐지? 이걸 다 잡으면 끝이다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아 또 뭐가 남아있는 거야? 뭐가 남아있는겨? 깃발 같은 건 안 보이는데? 뭐가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그냥 어중간한 게 하나 남아있나 본데 자 선술집 한번 써봅시다. 자 선술집이 있는 성이 유일하게 그 킹캐슬밖에 없었죠? 킹캐슬에 가가지고 여기 선술집에서 도둑길들 한번 봅시다. 없네. 예,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냥 저기 가면 끝나는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다 먹으면 끝나나 보네. 자 오늘 로얄 그리핀이 도착했다 라고 하는데 이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관문 한 곳이 있는데 관문이라 자 어디에 남아있는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 밑으로는 못 가는 거 같습니다. 일단 못 가는 거 같고요.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 뭐 길 있는데? 이것도 수상보행인가? 자 여기 또 왠지 수상보행인 것 같은데 네 공기의 신 때문에 엔딩이 안 나오는 거? 에이 그럴리가. 여기서 일단 수상보행 장화가 어디? 여깄다. 자 수상보행 장화를 맞춰놓고 이걸 낀 다음에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갈색 포더 게이트 갔나요? 네 갔습니다. 네, 드워프 창고 위에 관문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드워프 창고 위에 막 요런데? 요런데나 요런데? 아, 그러네. 아, 감사합니다. 찾았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기 있었네. 아, 진짜 더럽다. 역시나 맵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 자, 저기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눈썰미가 좋으시네. 아, 우리 조니 워커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우리 조니 워커님 오늘도 한개 감사하고요. 오늘도 방송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 바로 여기다. 이곳에 숨겨진 관문이 있다. 일꾼의 앞에 있는 덤불 속에서 다가왔다. 그곳에 당신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막시무스는 크리스찬과 마리온을 들여보내면 그들이 시저와 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한.. 뭔 말이야? 내가 직접 가지 말라는 거야? 설마 이거를..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랑 마리안? 일단 원에서 쓰던 영웅들이죠. 크리스찬이랑 마리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시저성에서 뽑을 수 있나? 자 시저성에서 한번 아 여기 뭐 없잖아. 아니 선술집이 없는데 크리스찬이랑 마리안을 어디서 구해보라는 거야?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자 선술집이 있는 게 지금 킹캐슬밖에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선술집이 있는 성이 킹.. 아 그래가지고 책을 3개 준 거구나. 아. 자 대지마을 책을 3개를 준 이유가 이건가 보네. 근데 왜 2개지? 나 3개 먹었는데? 자 다시 보자. 아 여기다 여기 2개. 그러네. 요거를 예.. 아 네 그러네요. 뭐야 둘 다 있네. 그러네요 둘 다 있네요. 자 둘 다 있었넹. 자 여기 가가지고 자 여기 가있고 그 다음에 얘도 일단 가까운 성에 가자. 가까운 성에 가서 자 일단 거의 끝났습니다. 아 끝났네. 자 제일 가까운 성이 이거 뚫은 다음에 여기 위죠. 아 끝났네. 자 여기서 메팔라 가가지고 이거 치워버리고
여기 가서 돌다 있는 그러네요. 어, 뭐야 도망 안 가. 자, 여기 왜 이렇게 많아 또? 아, 마법 뭐 있나? 아이고 뭐 언제 잡으라고 이거. 보자. 정확성도 한 번밖에 못 쓰고 샤프슈터. 자, 넘어가고. 네, 송골 메팔라. 아니 그런 드립을 치시다니. 자, 요 친구로 일단 몸빵하겠습니다. 요 친구 41마리밖에 없으니까 몸빵하고 위에 거 치고 아래 거 치고 위에 거 녹이고. 자, 몸빵을 할 필요도 없었네. 네, 300마리 남아있는데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둘 다 쓰레기가 떴는데 그나마 전술이 낫죠? 자, 초급 대기 마법, 초급 지휘력, 그냥 아무거나 막 찍자. 어차피 쓰지도 않을 캐릭터. 중급 대기 마법, 중급 지휘력, 많이도 오른다 진짜. 자, 여기서 책을 주러 갔다 오겠습니다. 마리온과 크리스찬에게 책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선은, 자, 롱보우였나? 롱보우에 있네요. 요 친구한테 돼지 마법의 책을 하나 전달해주겠습니다. 자, 돼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써있는, 그런 책이죠. 돼지 마법의 책을 이렇게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은 이제 끝났고, 요 성 이름이 뭐였죠? 자, 우리 친구가 있는 성의 이름이, 자, 뭐였죠? 여기 올라가서 유성이었나?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네요. 자, 쉐어우드. 오케이, 쉐어우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쉐어우드 가서 여기서 우리 메팔라한테 돼지 마법 책을 하나 더 주고 이렇게 됐다. 아, 이제 드디어 끝낼 수 있겠구나. 자, 제일 마지막 성 시저 왕국. 시저. 자, 그 다음에 우리 마리온이 이제 돼지 마법 써가지고 여기서 시저 왕궁 가고. 자, 다 왔다. 아, 거의 다 왔다. 끝났다. 끝날 때 내가 간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요 친구도 시저 왕궁 가서. 자, 다 왔습니다. 이제 이쪽 가면. 자, 다 왔다. 자, 우선은 요 두 마리로 문을 따주고, 문을 딴 다음에 따기만 하고 나머지 처리는 막시무스가 끝내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있고, 가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메팔라부터 우선 여기 가고. 그래도 이동거리는 높네. 예, 원래는 그 뭐시기야, 그 장갑이랑 기별장갑이랑 그 다음에 신발 요런거를 좀 줘야 좋은데. 예, 그냥 대충 갑시다. 여기서 여긴 크리스찬이고 저 뒤에가 메팔라구나. 자, 우선은 여기 가있으면은 이거를 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마리온을 뚫어주고 그 다음 크리스찬. 아, 우리 조니 워커님 별풍선 한 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힘내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세이브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마리온만이 열 수 있다. 아이, 뭐야. 뭐 내가 열 수 있잖아. 잠깐만, 이거 얘네로 싸우는 게 있나? 이거 뭐시여? 잠깐만, 이거 내가 열면 안 되나봐. 내가 열면 안 되나 본데, 일단 로드하고 여기서 마리온으로 열자. 이렇게 스택과 경험치가 왕창 올랐고요. 고급 지혜, 그 다음에 고급 대기 마법. 자, 얘네 써야 되는 데가 있나? 아까 생각 없이 스킬을 막 찍었단 말이죠, 제가? 근데 뭔가 이렇게 해주는 거 보니까 써야 되는 데가 있나 봐. 나 왠지 망필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거? 자, 일단 이렇게 올리고. 초급 대기는 배워야죠. 중급 대기, 그 다음 고급 대기, 그리고 고급 공격술 쭉 올려주고. 얘네를 뭔가 싸워야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팍팍 드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 괜찮겠지 설마. 합류하고자 합니다. 자, 합류를 어딜 감히 이 자식들이. 자, 없애버립시다. 요렇게 잡아주고. 자, 합류 죽여야죠. 왠지 요 친구들을 마리온이라든가 그런 애들 써가지고 얻어라,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고 일단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마리온이나 막 그런 친구들한테 그냥 무조건적으로 합류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좀 더 하드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드하게 한번 다 그냥 없애버리고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근데 주황색 깃발인가 뭔가 걔는 대체 어디에 박혀있는겨? 우리 카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아, 실수했다, 씨. 아, 실수했네. 자, 죽여. 다 죽여. 다 없애버려. 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끝까지 왔는데 여기도 아무것도 없었고,
이건 그냥 마리온이랑 그 크리스찬한테 병력을 주기 위함인 것 같은데 저걸 다 잡으면 끝날라나? 아이 뭐 대체 나는 어딜 가야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거야? 나는 어딜 가야 게임을 끝낼 수 있으리오. 자 이거 한번 그냥 다 놔줘보자. 여기 끝까지 가면은 뭔가 끝나는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끝까지 가면은 한번 뭐 끝나는 게 있나 좀 보자. 아이 뭐 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자 이렇게 해도 안 끝나고. 자 이거 아무래도 그냥 시저 왕궁을 끝내고 거기까지 간 시점에서 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네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장소에 가면 끝인 것 같습니다. 네 본방송은 녹방송입니다. 아, 녹화방송이고요. 네 지금은 생방송이 아니에요. 녹화방송 그렇습니다. 자 여기 갔을 때 아까 그 엔딩 멘트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게 끝인 것 같아요. 그 보면은 깃발 하나밖에 없는데 도둑길드에서 보면 정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고 거기다 조망을 썼을 때도 깃발 따위는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 제 깃발이요. 다 내 거야 내 거. 자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끝냅시다. 자 한 번 더... 아 아니요 뭐 그 물어볼 수도 있죠 뭐. 아니 딱히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그냥 장난치는 것 뿐이지. 자 어쨌든 여기서 마지막을 한번 쭉 둘러볼 건데 없네요. 아무리 봐도 없죠. 없습니다. 다 쓸었어. 자 지금 제가 눈이 이상한 거 아니죠? 다 쓴 거 맞죠? 내 눈이 이상한 거 아니지? 보자. 자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지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도 여기도 분명 없을 거야. 빨간 신발은 뭐예요? 빨간 신발이요? 신발 중에 빨간 신발이 있었나? 네, 치트 한번 치고 적 있나 보죠. 아, 맞다. 잠깐만. 지도를 다 밝혔으니까 지금 제가 적의 이동 속도를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턴을 한번 넘겨보자. 그럼 되지. 없네. 안 움직이네. 자, 이거 아무래도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요 시점에서 끝난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뭔가 없었죠?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었지? 끝 맞네, 이거. 자, 여기서 엔딩인 것 같습니다. 설마 뭐 요런데 뭐 성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아니면 뭐 요런데 있을 리도 없고. 자, 요거는 요 시점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굉장히 찝찝해. 뭔가 축하합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멘트가 떠야 되는데. 아니, 뭐가... 뭐가 남은 거야? 아, 진짜 더럽게 찝찝하네.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네, 떠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치트로 보죠. 아, 근데 조망을 썼을 때 안 나온다는 거는 없다는 게 맞거든요. 조망을 썼을 때 안 나온다는 거는 없다는 게 맞는데. 네, 치트로 나머지 밝혀보죠.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잠깐만요. 치트 한번 써볼게요. What is the matrix? 쓰면 다 밝혀지긴 하는데 요 상태에서 봐도 이런데라든가 뭐 다 밝혀져 있... 아니지? 아 깜짝이야. 앞에 그냥 주차 지나가지 생긴 거구나. 왠지 안 뚫은 데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 없습니다. 없어요. 딱 조망을 썼을 때 그게 보여야 되는데 남아있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걸 볼 때 뭔가 설마 그게 남아있나? 그 뭐야 그 뭐죠? 수비대 때문에 안 끝나는 막 그런 게 있나? 아니면 제가 처음에 그 중간에 공기의 신 버그가 걸렸잖아요. 그 공기의 신 버그가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버그 때문에 네 화산에 가려진 성? 이거 제 거예요. 이 데스 제 거예요. 데스가 어딨나. 데스 여깄다. 데스 요거 제 거예요. 네 위쪽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위쪽 가운데? 뭐 여기 안 먹은 게 있는 것 같다고요? 킨더 스파이어 요것도 제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제 거고요. 타타로스 킨더 스파이어 12시에 관문 수비대 아 설마 이거? 진짜? 이거랑 이거? 설마? 저거 같은데 왠지 진짜로? 제가 보기에도 뭔가 저거 같네요. 자 일단 레인앱은 가가지고 저거 한번 뚫어보고 안되면은 그냥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이름 뭐였죠 근데? 이름이 레인앱은 자
자, 레인헤븐으로 가서 저거 한번 뚫어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종료합시다. 자, 여기서 자, 밑으로 갈게요. 위로 그 신발 신고 가는 길도 있긴 한데 이렇게 밑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냥 꼈으면 질 뻔, 그죠? 네, 이대로 껴도 어차피 그 사기꾼이라고 나와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합시다. 어차피 다 끝났고. 이거, 이 옷에 뭐 있었더라? 어이, 내 거잖아. 내가 깃발을 안 꼽아서, 아, 오케이. 깃발을 새로 안 꼽아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꽂아주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턴 넘기면은? 안 끝나네? 자, 안 끝나네요. 뭐지? 어? 이럴 수가. 뭐야?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성을 안 먹었어, 이럴 수가. 여기였네. 아니, 이럴 수가. 그러네요. 이성을 안 먹었네. 이럴 수가, 와. 네, 이거 진짜 인퍼노로 해야 되네, 다음에. 여기였네요. 와, 이걸 빼먹었어. 그러네. 야, 이럴 수가. 네, 결국에는 사기꾼으로 클리어. 다 끝내고 마지막에 사기꾼.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여기였구나. 자, 결국에 정답은 여기였네요. 젠장. 와. 자, 축하합니다. 당신의 점수가 득점판에 기록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사기꾼. 와. 자, 요렇게 드디어 세계제국 2, 막시무스 2가 끝났습니다. 자, 막시무스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막시무스 2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